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조종을 구하는 파트가 초래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백표의 사죄를 드립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쏟아부은 엄청난 예산과 노력과 사회적 역량이 해산결정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그 참담한 심정 이루 말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에 대한 포용과 반영,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과 선거를 통한 의사결정과 선택을 그 생명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적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당을 정치공론을 향해서 추방하는 것은 민주주의 포기이자 전체주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적 결실로 출발했습니다. 독재정권에 의해 유린당한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모든 국가자들이 헌법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은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대한 불신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에 대한 부정입니다. 1년간의 재판 결과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직접 연계되거나 폭력혁명을 추구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협성을 초래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종북 통제와 여론몰이에 편성하여 해산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하였는지, 그리고 증거에 의해 심판하였는지, 양심에 따라 심판하였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비이성적인 종북몰이의 광풍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냉정하게 중심축을 잡아 우리 사회를 국정에 지탱해 줄 것을 바랬지만 그러한 것은 헛된 꿈으로 판명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대한 증거와 서면, 그리고 다양한 쟁점 등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런 선고 시기의 결정까지도 정권의 요구에 편성하여 정략적 고려로 이원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펼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문명국가의 정당 해산 기준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반대파를 포용하는 관용의 나라를 포기하고 국가가 나서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나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비판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후진국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당수에 대한 사형 판결이 2011년 무죄로 선고된 사례에서 보았듯이 역사는 오늘의 이 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오늘 해산 결정에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이름 등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정 해산 사건 대리인으로서 1년 넘게 활동한 저희 대리인단은 역시 후세에 대갚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기록하며 함께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밝혀주신 김희소 재판관님께는 성명을 보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의 궁극적인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지만 저희 대리인단은 다시 헌법정신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마치 혼외에 몰린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듯이 오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공안검사들의 공소장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논쟁과 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편견과 지배세력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봅니다.